안녕하세요. 세일 회계법인에서 시니어 매니저를 맡고 있는 한승조. 장호. 연우임. 아, 연아입니다. 몰입 실패. 연아, 연아. 진연아. 회계사로서의 장점. 제 장점 뭐가 있죠? 몰입이 안 돼 있는 거야? 어? 너무 무섭다. 뭘 무섭대 자꾸. 좋아, 좋아, 좋아. 제일 먼저 하신 회계사님부터. 1987년 9월 26일 생입니다. MBTI는 그런 거 몰라요. 전 해봤자 매번 다르게 나와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에이스 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와, 너무 진짜 본연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에이스 맞잖아요. 아, 예. 지원 동기는 나 아니면 뽑을 사람 없을걸? 입니다. 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물진 않아요. 어떻게 물어요? 감춰둔 이빨이 있어요. 0이든 100이든 나에겐 그냥 숫자, 평소에 해오던 일일 뿐이다. 집에 약간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입니다, 저는. 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이름은 장호우고요. 제 MBTI는 ISTJ인데. ISTJ가 뭐야? 내향적이고 뭐 어떤 계획적이고. 이인 것 같은데, 이. 장호는 지금 테일 회계법인에 입사해서 내가 목표한 걸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ISTJ지만 대외적인 모습으로는 이를 갖고 있다. 자, 입사원 갖고 싶은 메일 주소는 호호호 골뱅이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약간 기분 좋게 만들겠다. 그리고 회계사로서의 장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청소부터 복사. 춤 노래까지. 불구나면 쓸 줄 아나요? 시켜만 주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전 제로부터 퍼펙트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장호인 것 같습니다. 백이 없잖아요, 백이. 독창적으로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에서 어떤 식으로 활약을 하는지 그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했죠? 네, 저는 진연하고요. ENFJ. 사람들과 참 잘 어울러지는 유형의 MBTI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그럼 메일 주소는 그냥 귀여운 이모티콘으로. 저는 최고이기에. 저는 최고이기에 대한민국 최고 최대 회계법인 테일 회계법인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아까 저렇게 뻔뻔한 캐릭터. 저는 최고니까요. 맑은 눈의 광인 같은 느낌. 저 최고니까요. 실제로 회사에서 막 브이로그도 찍고 그래요. 그럼요. 사포부는 저는 일당백 회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한데. 감사합니다. 1차 통과. 안녕하세요. 저는 한승조라고 합니다. 신입이긴 하지만 다른 회사를 많이 거쳐 있다 왔고요.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회계사 일에 있어서는 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만 하기 때문에 되게 똑똑하고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인간이다 보니까 저를 안 뽑으시면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오, 잡아먹었는데? 회계사로서 가져야 될 태도. 한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결과가 중요하다. 저희 손에 한 기업이 한 개인의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한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주의입니다. 하, 잘한 것 같아. 잘했어. 역시, 잘 생각한 역시 것 같아. 에이스. 역시 에이스 한승조. 오, 나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선배님 먼저. 제가 선배님이 아니라 선배님이신데요. 연아 쌤. 생각하려고 그래. 아. 네, 안녕하세요. 진연아입니다. 이력서에 최고라고 썼지만 사실 최고라기보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 하죠? 컷! 다시 컷! 뭐랄까? 뽑을 것 같다. 어디 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나 봐. 그냥 뽑아주세요. 잘할 자신 있습니다. 뽑아주십시오. 이렇게도 뽑을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알아. 지산은행 행장 딸이기 때문에. 저희 아빠가 지산은행 행장입니다. 뽑아주세요. 그럼 나는 이거 안 해도 돼. 정말 그렇지. 열심히 해야 되네. 정말 슬기롭게 보내려면은 차를 그렇게 많이 마셔요, 연아가. 제가 화나는 일, 슬픈 일 있을 때마다 탕비실에서 좀 기분을 풀고 그런 게 진짜 슬기로운 직장인의 그런 비법 아닐까 싶습니다. 회계사도 결국에 직장을 다니는 거니까요. 고충이 있을 테니까. 맞아요, 그들만의 고충.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일 회계법인에 꼭 필요한 인재 장호우라고 합니다. 키는 일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금방금방 익히고 제 뼈를 묻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금 한 2천 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제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방식이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 50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임기응변에 굉장히 강한 기죽지 않은 모습 MZ 세대잖아요? MZ 세대 굉장한 MZ 아닙니까? 테일 회계법인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할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뽑아주십시오. 부당한지 씨, 우선은 참고 지켜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짓을 하고 있나 꼬박꼬박 하나하나 적어서 이렇게 딱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나중에 확실하게 증거를 모으고 제시할 것 같아요. 제가 꼭 테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한승조 회계사님이 있기 때문이죠. 갑자기? 한승조 회계사님이 있기 때문에 제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큰 임팩트 있는 사건의 기억을 남겨줬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이 이곳이었어서 저는 테일 회계법인에 꼭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세균 부대표님이시다 보니까 테일 회계법인에 오게 된 게 있는데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제가 이 안에서 아버지를 좀 다른 쪽으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대, 최고 회계법인 테일 회계법인에 무조건 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최고니까. 여기서 뭐 했어? 여기서 뭐 했어?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면접도 어려운데 진짜 회계사들 면접 이력서 쓰는 거는 정말 맞아요. 어렵고 힘들겠구나. 맞네, 진짜 맞네.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경우였던 것 같고 진짜 캐릭터화가 돼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한 경우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색다르고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연기하는데 진짜 도움이 좀 된 것 같고 저희가 어느 정도 여기에 젖어 있구나 많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면서 넘버스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으면 다시 보기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좀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BC의 6월 23일에 첫 방송되는 이미 첫 방송을 시작했을 겁니다. 금토 드라마고요. 9시 50분에 계속 방송 중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 김명수 그리고 진혁이 형 그리고 연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